오늘 리뷰할 전작이기는 바로 이 권총입니다. 라고 말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다룰 이 친구는 충분히 전자기기라 부를만합니다. 왜냐고요? 여기 반짝이는 인디케이터 보이시죠? 이 권총 손잡이 안쪽에는 스마트 모듈이라 해서 각종 센서가 내장된 작은 장치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듈에는 총기를 사용한 정확한 장소는 어디인지, 사용자가 이 총기를 언제 발사했는지, 심지어 어떤 각도로 총알이 발사됐고 사용한 탄환의 종류는 무엇인지까지 사격 당시 상황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가 기록된다고 하네요. 여러 번 사격을 통해서 그 탄종별의 에너지값 추정량들을 측정을 했고요. 폭발 당시에 어떤 탄종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센서들이 인식을 하고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한마디로 블랙박스가 내장된 권총인 셈인데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대체 왜 필요하냐고요? 이 총을 구매할 것으로 유력하게 예상되는 곳 중 하나가 대한민국 경찰이거든요. 범인 검거 과정에서 경찰이 권총을 사용하면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리포트를 써야 하는데 이 스마트 모드를 활용하면 총기 발사 당시의 상황을 매우 정확하게 재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사격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종조준을 하고 사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손이 떨릴 수도 있고 격발 당시에 반동에 의해서 총구가 들리는 경우도 있고 정확도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현장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냥 원래 쓰던 총에 이런 장비를 달아버리면 되는 문제 아니냐, 왜 총까지 새로 개발했냐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 해답은 이 권총에 들어가는 총알을 쓸 수 있습니다. 기존의 총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이 썼던 38구경이나 다른 나라에서 썼던 다른 구경의 총알들은 모두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화력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거죠. 이때 화력이 너무 세다는 건 의도치 않게 범인이 숨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총알이 사람의 몸을 관통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 경찰이 사용하는 38구경은 사람의 피부 조직과 유사한 젤라틴 블록 시험에서 인체 몸통 두께에 해당하는 30에서 45cm를 관통하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문제는 우리 경찰의 사격 지침이 범인의 몸통이 아닌 그보다 얇은 다리 아래를 맞추도록 권장한다는 거죠. 미국 경찰을 예를 들자면 범인이 가운데 있더라도 마주보지 않고 약간 45도로 틀어서 사격을 하는 그런 이제 운영 지침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범인의 몸을 관통한 탄환이 엉뚱한 곳으로 나라가 주변 시민이나 시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권총 사격으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살상력, 특히 관통력을 낮춘 새로운 종류의 탄을 개발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 저살상탄이라고 하네요. 과도한 화력으로 인한 2차 피해나 민원사상 소송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총기 사용에 제약이 있었고 그런 제약을 덜어주고자 민군협력진흥원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서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속 재질의 탄두를 가진 보통 탄과 달리 플라스틱 탄두를 사용한 이 저살상 탄은 인체에 발사됐을 경우 대략 5에서 7cm 가량만 박힌 채 멈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인체와 가장 흡사하다고 알려진 젤라틴 블록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똑같은 구경의 보통 탄이 젤라틴 블록을 거의 끝까지 파고든 반면 새로 개발된 저살상 탄은 총알이 앞쪽에만 박혀있더라고요. 게다가 저살상 탄의 경우 들어가는 화학의 양도 적고 탄두도 가벼운 플라스틱이라 그 반동도 보통 탄에 비해 적다는 장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권총을 처음 써본다는 저의 조연출도 저살상탄은 무리 없이 사격을 해내더라고요. 재밌는 건 이렇게 저살상탄을 개발하고 사격 당시 현장을 정확히 재현하는 스마트 모듈까지 개발해 경찰 일선에 보급하려는 나라는 우리가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점입니다. 총기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해외의 경우 범인들의 무장 수준이 높아지고 각종 테러까지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며 경찰이 더 높은 살상력을 가진 탄환을 더 강력한 총기, 특히 자동권총의 장전을 사용하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증이 생기죠. 저살상탄과 스마트 모듈 다 좋은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 자동권총을 쓰지 않고 장탄수가 6발밖에 되지 않는 리볼버 형태를 미래 스마트 권총에 적용한 걸까요? 이건 우리나라 경찰의 총기 사용 방식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경찰은 첫 발은 공탄, 다음은 공포탄, 그 다음에야 보통탄을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총알이 가득 채워진 탄창을 사용하는 자동권총의 경우 애초에 첫 발을 공탄으로 만들 수 없는 구조란 거죠. 또한 자동권총은 발사된 총알의 가스압을 이용해 슬라이드가 뒤로 밀리고 탄창의 총알이 자동으로 장전되는 구조인데 공포탄이나 이번에 개발된 저살상탄의 경우 실탄에 사용되는 것보다 적은 양의 화약을 쓰기 때문에 슬라이드가 제대로 뒤로 밀려나지 않으며 재장전이 안 되는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자동권총은 딱 봐도 스마트 모듈을 내장할 수 있는 공간이 보이지 않잖아요. 첨단 스마트 권총이 비교적 클래식한 모습의 리볼버 권총 형태를 띠고 있는 건 사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지극히 한국적인 상황에 맞춰 지극히 한국적인 모습으로 탄생한 신형 스마트 리볼버 어떻게 보셨나요? 과잉 진압 논란 때문에 현장에서 권총을 쓰지 못한다, 난동을 피우는 흉악범에게조차 권총 사용이 어렵다 등등 잊을만 하면 나오는 공권력 약화 문제를 이 스마트 권총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더 많은 범죄자들이 거리에서 사라지고 우리가 더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끝! 쓸 수 있어! 쓸 수 있어! 에이씨.